김유한이에요. 전우사님,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미리 읽고 왔거든요. 어머, 예습까지 한 거예요? 오, 유한양 정말 너무 부담스럽네요. 어머, 예습이라는 건요, 제 평생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단어, 저먼 우주별 안드로메다에 있었던. 아니,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전우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유한양 너무한 건요, 예습을 한 바로 유한양. 아, 그래요. 뭐가 너무한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남겨진 아흔아홉마리는? 오, 유한야, 그 비유에서 중요한 건요, 이 아흔아홉마리가 아니고요, 목자가 한 마리를 찾는 아흔아홉마리는 버려진 건가요? 그 양들도 그냥 똑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하죠. 유한야, 좀 오해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100마리의 양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목자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군가 함께 칠 수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그럼요. 보통은요, 목자와 함께하는 다른 목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걱정할 거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건데요? 이 99마리의 양들은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을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끝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우사님, 제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이야기를 몰라서 정말 궁금할 것이 아닌 걸 궁금해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유한양도 오해하지 말고요, 이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함께 성경을 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둔 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왔던 길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해달라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런 일을 겪어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양 100마리, 엄청 많은 수죠. 예수님의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100마리의 양 전부가 목자 한 사람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양이 전부 목자의 것이었다면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일 뿐인 99마리를 두고 굳이 찾으러 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에 불과하겠죠. 목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족 혹은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맡아서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자신의 친족이나 마을 사람들의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양은 100마리 중에 있는 하나의 양이 아니라 오직 그 한 마리의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양인 거죠. 그러니 목자는 그 양을 꼭 찾아야 했을 거예요.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하루나 그 이상의 시간을 험한 광야의 길들을 오르내려야 했어요. 그러다가 양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다윗도 양을 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거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표현을 쓰죠. 양 한 마리가 목자나 다른 양들과 함께 길을 다녔다면 그곳은 풀밭이었겠지만 길을 잃어서 혼자 외롭게 있었다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낭떠러지의 두려움과
들짐승의 위엄만이 남아있을 것 같을 때, 이때 목자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다면 양의 기분은 어떨까요? 양의 기쁨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알리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양을 찾았을 때 한번 기뻐하고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이 두 번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닌 오직 그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은 것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처럼 되어서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죠. 목자의 벗과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전도사님, 목자와 양이 만나는 그 순간은 목자에게도 양에게도 너무 기쁜 시간인 것 같아요. 유한양, 예수님과 세리들이 만나는 그 순간도 이 예수님에게도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너무 기쁜 시간이죠. 그렇지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 말씀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함께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진짜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유한양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머, 안 그랬어요? 네, 입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어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세요. 정말요? 무슨 얘긴데요? 그게요,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들려줄게요. 아,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성실한 삶을 살다 보면 다음 주가 금방 올걸요? 네, 그럴게요. 전도사님,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또 저에게도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알았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매일 예수님 만나면서 지낼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하이파이브 친구들, 우리에게 무섭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시간 보내길 바래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